레옹 리페소 여배우 성폭행 혐의로 피소 돈뭉치 남기고 떠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옹의 리페송 감독이 성폭행으로 피소됐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27세 한 여배우가 리페송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배우는 소장에서 지난 17일 밤 파리 브리스톨 호텔에서 리페송을 만나 차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으며 정신이 돌아온 뒤에는 이미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리페송 감독은 돈뭉치만 남긴 채 배우보다 먼저 호텔을 떠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어 배우는 소장에서 리페송 감독과 2년 동안 알고 지냈다면서 배우이기 때문에 감독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페송 감독 측은 배우의 고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리페송 감독의 변호사인 티에리 마렌베르는 리페송 감독은 그 배우를 알고 있지만 결코 부적절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 리페송 감독은 니키타, 레옹, 그랑블루, 제5원소 등을 연출하고 택시 시리즈, 테이큰 시리즈를 제작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그는 지난해 영화 발레리안 천개 행성의 도시 개봉 당시 내 안의 국내 팬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리페송 감독은 현재 영화 프로듀서인 비르지니 슬러와 네 번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JTBC 방송에서 캡처하였습니다. 의미 있는 성년의 날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동네방네 아나운서 허원정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